침합니다. 침. 데포르티아. 그죠. 대등접속사. 뭐랑요? 무거운 거랑 침이랑 대등해요. 이중 고통인 거예요. 짐은 영적인 짐은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영적인 짐이거든요. 영적인 짐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온유하고 겸손하면 이래요. 그죠?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고 방법이 온유하면 그죠? 피라비스 치료하는 약. 그러면 치료하는 약은 아버지가 원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하나님 아버지가.